맵이 생각보다 많이 밝아졌네. 그리고 렉이 되게 안 걸려요. 이 할머니 뒤에 이 검정색깔 연기 뭐야? 뭐 이 방은 뭐야? 어? 아! 잠깐만! 어? 설마! 이게 바뀐 건가요? 해봐라요. 오, 미쳤어! 와! 아! 아! 야, 이게 안 밀리면 어떡해! 이게 이 상태로 여기 굳어버렸잖아! 이 밀려야 돼. 잠깐만. 안 밀리는데요? 야, 이거. 이거 할머니가 너무 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야, 할머니 계속 얼리게끔. 할머니 계속 얼어요. 미안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할머니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할머니 거기 계속 계세요. 일단 제가 방금 열쇠 하나 썼죠? 사람들 할머니 괴롭힌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 아니, 저 할머니는 약하지 않아요. 아, 이거 쥐가 왜 자꾸 무는 거야? 진짜 관열쇠인가? 관열쇠가 아니네요. 나 열쇠를 썼는데, 그럼 이게 어디 열쇠지? 아, 할머니 나왔어! 뭐야! 봐봐요! 할머니 약하지가 않아요! 아, 더 잔인하게 써야 됐어. 아, 여기 열쇠가 있구나. 아, 열쇠 위치가 일로 바뀌었네. 좋아. 그, 여기가 열리겠죠? 나이스. 그리고 여기, 어, 뭐야? 어, 여기 연결돼 있네? 아, 여기가 뚫렸구나. 원래 막혀 있었죠, 여기가. 아, 이렇게 뚫렸구나. 저 할머니가 오니까 열쇠만 빠르게 먹고 도망갑시다. 아, 이게 편해졌네. 자, 여기서 열쇠 써주고. 그럼 이게 아마 금고 열쇠일 거예요. 맞죠? 금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열리고. 여기 밸브 잠가주고. 그리고 열쇠 먹어주고. 그리고 열쇠 바로 써주고. 됐어. 그리고 할머니 피해서 나갑시다. 아,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할머니가 빨라졌어, 생각보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오케이. 아, 저 관 쪽을 열어보고 싶은데 저 관이 안 열리네. 저 관 뭐지 도대체? 일단 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자동차 쪽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4층 열쇠가 있어요. 4층 문 열고. 자, 여기서 몇 번 죽었었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왼쪽에 붙어서 가야 돼, 무조건. 계속 왼쪽 붙어서. 나이스. 그리고 열쇠만 먹고 빠르게 나가야 돼. 이 겁이 나중에 또 화내거든요. 됐어. 열쇠 사용합시다. 아, 야, 미친 쥐야! 너한테 물렸다고 앞에 이렇게 심해지는 게 말이 되냐? 아, HP 채울 거 없나? 아, 쥐 미쳤네. 아, 앞이 잘 안 보여. 어, 자동으로 치유가 되네요. 다행이다. 어, 할머니는 왜 저래? 어, 할머니랑 쥐랑 꼈다! 봐봐요, 이게 쥐가, 쥐가 미쳤다니까요? 근데 나 올라가야 되는데, 님들 그러고 있으면 저 어떻게 올라가죠? 아, 이 관이 뭔지 모르겠네. 관 열쇠를 너무 찾아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 안에 뭐가 있을지? 할렐루야. 자, 공략 찾았습니다. 원래 이전 업데이트에서는 여기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알아? 완전 많이 바뀌었네? 아니? 이거는 완전 맵을 새롭게 만든 건데? 원래 그레니에서 이런 맵이 없었죠? 이거 박스 빼야되나 보다. 아이, 비켜! 이씨.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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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제 이쪽을 가봐야지. 어? 또 다른 감옥? 이게 녹색 키네. 녹색 키 안에 수박이 있습니다. 이 수박, 당연히 잘라봐야겠죠? 이 수박 안에 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이거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와 맞다! 나왔다! 열쇠!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 관! 관 열릴 것 같아요. 갑니다. 관에 뭐가 있을려나? 슬렌더맨? 으아! 아! 씨! 아! 다시 해야 돼! 이게 제일 너무요. 제가 봤을 땐 이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야, 할머니가 생각보다 이상한 데서 나와요. 저 여기 두고 할머니 얼리고 갑시다. 좋아. 아 이거 무조건 들고 다녀야겠어. 이거 어차피 무제한이거든요. 자 관 엽니다. 아 뭐야 여기 열쇠 아니네. 뭐야 저거 어디 열쇠야? 저 수박 안에 있던 열쇠는 어디가 열린 거지? 한번 열리자. 해봐 얼리고 저기 갑시다. 어 저기 열렸는데? 아닌가? 뭐야? 버그인가? 여기다! 코드? TV TV에 코드를 쓰라는 건가? 뭐지? 이따 코드 써볼게요. TV라고 하면 이쪽인데? 어? 이거 뭐지? 일단 코드를 썼습니다. 코드랑 관련된 곳은 원래 그랜이라면은 여기 현관밖에 없는데? 저 코드가 뭐지? 아 그럼 결국에는 뭔가 된 게... 너네 둘이 또 이러니? 얘들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올라가야 돼. 오! 지가 밀고 있어요! 지 화이팅! 지야! 지 할 수 있어! 오! 야 지가 더 세네! 가라 지! 몸통 박치기! 이렇게 못 깬다고? 세상에 난 날 믿어. 이 오른쪽 틈 할머니보다 이 틈이 더 커요. 그 말은 즉슨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간다! 오! 제발 개쩔어! 봤죠? 와! 이걸 왼팔이가 해냈다! 미쳤다! 아 근데 그 힌트가 TV였는데 TV 근처에 뭐 아무것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 헉! 이건가 보다! 미쳤다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돼. 이제 관까지만 가면 돼요. 제발 죽지 말자. 이거 가져가고 관까지만. I see you. 할머니 오죠? 할머니 얼리고. 나이스. 안전하게 안전 플레이. 피케이씨. 아 이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누구였더리? 제가 슬렌더리나 시리즈를 너무 옛날에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남편인가 아빠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 얘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근데 얘가 여깄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쏴볼게요. 죽었네요. 좋아. 어차피 이제 아이템 다 모은 것 같으니까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 할머니 얼린 상태로 나가야지. 할머니 오세요. 어 근데 현관으로 나가는 건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일로 오세요. 자 할머니 얼리고 나가도록 합시다. 어! 잠깐만! 아 원래 이랬지. 맞다. 어 나 할머니 완전 빨라. 미쳤나봐. 원래 저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이게 여기 왼쪽 방 들어가야 되지 않았었나? 아 나 할머니가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들어가? 아 안 열리는구나. 저 문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긴 괜찮아요. 왜냐면 여긴 세이브가 있거든요. 다행이죠. 아니 할머니 여기 원래 세이브 있잖아요. 할머니
이거 죽고 나서 아마 세이브 될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 게임 제작자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전 이 게임 제작자 믿습니다. 이 게임 제작자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전 이 게임 제작자 믿습니다. 미안해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